안녕하세요. 오늘은 호세아서 2장 2절에서 23절까지를 묵상 성경 공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에 들어오면은 좀 형식과 내용에 대해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특별히 형식은 많은 부분이 시의 형식을 그렇게 빌려서 적혀 있습니다. 저희 그 새번역 성경에서는 드러나지 않는데요. 그 영어 성경 같은 걸좀 보시면 예를 들어서 NASB나 ESV 같은 그 성경을 보시면 이제 2절부터 15절까지 그리고 중간에 넘어가서 21절부터 23절까지 형식이 시의 형식입니다. 이 부분이 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렇고 이제 이 전반적인 내용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13절까지는 온전히 헌신되지 않은,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온전히 헌신되어 있지 않은 그 아내를 향한 고발 내용이 쭉 나오는 것이 13절입니다. 그리고 13절 이후부터는 새로운 그 이렇게 깨어진 이 결혼 관계를 회복시키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으로 이렇게 전개가 됩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도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다는 것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2장을 이해하시려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하나 마음에 둬야 할 것이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는 결혼에 비유되고 있다라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결혼은 언약 관계잖아요. 그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도 언약 관계입니다. 너희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를 하나님의 어떤 아내, 신부 이런 쪽으로 많이 언급을 하십니다. 나중에 오면은 그것이 이제 교회가 되는데요. 이 근본적인 내용은 뭐냐 하니까 호세아의 아내가 음란한 생활을 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았죠. 그러니까 결혼 관계 안에서 해서는 안될 일을 한 거잖아요. 똑같이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해서는 안될 일들을, 그런 언약 관계를 깨는 일들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 음란한 아내를 통해서 지금 비유하고 계신 겁니다. 그걸 이해하고 이제 이 호세아서 2장을 읽으면 이해가 좀 쉽습니다. 13절까지는 고멜의 음란한 그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랬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이제 고멜을 고발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음행을 고발하시는 겁니다. 보시면은 2절 같은데 그런 단어들이 나오죠. 색욕, 적가슴, 음행의 자취. 그러니까 아주 그런 단어들이 나오면서 음행에 대한 그 이야기가 쫙 나오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3절 같으면 목이 타서 죽게 하겠다. 또 4절에 자식들도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6절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쪽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음행을 고발하시고 그 고발한 데 대한 벌을 어떻게 주시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벌을 주는 것이 근본적인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음란한 행실을 그만두고 올바른 관계로 돌아오는 것을 바라시는 마음이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 단어가 어디 나오냐 하니까 3절입니다. 그 2절에서 분명히 그렇죠. 음행의 자취를 지우라고 하여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시잖아요. 다시 말하면 그렇게 하면 음행의 자취를 지우면 그런 이러한 벌을 내리지 않으시고 관계를 회복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이 지금 보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2장 그 2절 지나서 이제 4절에 가 보시면 음란한 그 어머니를 고발하면서 또 하나 나오는 것이 그가 낳은 자식들도 내가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그들도 음행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어머니나 아이나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완전히 그러한 음행하는 분위기, 음행하는 문화 안에 망가져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2장 그 14절까지 내용에서,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13절이 이어지니까 이 14절의 그러므로는 내용적으로는 13절까지 내용에서 이어지는데요. 이 내용 중에, 좀 관심 있게 볼 만한 단어가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세 번 나온다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 나오냐 하니까 6절, 9절, 14절이 나옵니다. 이 6절하고 9절에 나오는 그 그러므로는 좀 결과 앞에서 너네가 이렇게 음행을 했기 때문에 이런 벌을 받고 그런 식으로 그러므로라고 하는 그 음행한 안에 음행한 이스라엘에 대한 벌을 주는 그러므로입니다. 근데 14절로 넘어가면 이 14절의 그러므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뜻이 상당히 더 많습니다. 이제부터 벌을 내릴 것이다 해놓고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고 분위기를 바꾸시나니까 근데 너네가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이제는 회복을 위한 회개로 인도하고자 한다라고 너네가 그렇게 망가졌으므로 이제는 내가 회복시키고 싶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그러므로입니다. 이게 14절에 나오는 그러므로가 그러면서 이제 이 6절과 9절의 그 그러므로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은 하나님이 뭐라 그러시냐 하니까 너네는 그 바알이라는 그 신을 그 신을 섬기면 너네한테 좀 좋은 일이 생길 줄 알고 갔지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7절부터 보시면 그렇게 따라갔던데 실제로 너네한테 좋은 일이 생겼냐라고 물으세요. 그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실제로 너네한테 좋은 것이 없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7절 후반절에 보시면 나의 남편에게 돌아가야지 나의 형편이 지금보다 그때가 더 좋았다 할 것이다. 무슨 말씀이냐 하니까 하나님과 함께 살 때가 더 좋았다라는 것을 지금 기억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로 가시면 우상이 섬긴 벌이 언급이 되는데요. 근데 그 벌을 주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계속 보입니다. 바알한테 가니까 좋든 별로 안 좋았잖아. 그러니까 진정한 복은 나한테 와서 있는 거야. 라고 하시면서 그 벌을 주신 의도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죠? 하나님이 진정한 복을 주시는 분이다. 자연을 다스리시고 농산물을 풍성하게 수확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이 13절까지 그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14절부터 이제 23절은 좀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앞부분에는 그러한 고멜과 이스라엘을 고발하시던 하나님이라면 14절에서는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이 등장합니다. 14절에서 좀 색다른 말들이 등장합니다. 그 부분을 좀 유심히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내가 그를 꿰어서 빈들로 데리고 가겠다라고 하세요. 여기서 꿰어서라는 단어는 그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 등장하는 그런 단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전에, 그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스라엘을 꿰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그렇게 꿰어서 어디로 간다고요? 빈들로. 이 빈들은
이집트에서 나올 때의 그 광야 생활을 연상시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의존하던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스라엘을 꾀시겠다 하냐 하니까 하나님께만 온전히 그 의지하던 그 광야 시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의지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유도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5절부터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그 빈들에서의 만남 이후에 새로운 혼인 관계로, 새로운 언약 관계로 회복된 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떤지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쭉 이야기하시는 장면들이 이 8절부터, 15절부터 23절입니다. 16절 이후에서 그날에라는 단어가 세번 등장합니다. 16절, 그 다음에 18절, 21절입니다. 이 그날에라는 단어는 특정한 날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어떤 때냐 하니까 하나님과 그 백성들 사이에 온전히 관계가 회복된 미래의 어떤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특정한 시간이 아니라 시절이라고 보시면 더 맞겠죠. 그죠? 근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쭉 읽어보시면 그날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완전히 바뀐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바뀐 모습들이 16절 이후, 18절, 21절 이후에 이렇게 각각의 경우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16절에 등장하는 그날에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날이 되면, 지금은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그 어떤 시절이 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나의 남편이라고 부르고 다시는 나의 주인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서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 말로 그 바알이라는 말과 이 주인이라는 말의 발음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의 주인, 나의 바알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바알 신을 숭배하지 않고 나의 남편 대신 하나님을 부르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바알의 이름은 사라지고 하나님만 온전히 섬김을 받는 그날이 바로 그날이라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는 또 어떻게 되냐 하니까 18절에 보시면 그날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들짐승 자연과도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들짐승과 언약을 맺는다라는 이 말이 12절에 나오는 내용하고 좀 이제 대조가 되는데요. 12절에서는 그 들짐승들이 열매를 다 따먹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벌이 내리는 건데 이제는 그벌 대신에 들짐승과도 평화롭게 사는 그런 시간이 그날이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날에는 어떻게 되냐니까 전쟁이 없어지고 정말 좋은 단어들이 다 등장합니다. 이제 정의, 공평, 사랑, 긍휼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 언약 관계가 맺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실한 마음으로 너와 결혼하겠다. 그러면 너는 나 주를 바로 알 것이다. 그렇게 하시거든요. 이 주를 바로 알 것이다라는 이 안다라는 단어가 이 결혼 관계에서 남녀가 이렇게 육체적으로 하나가 되는 그 순간이 그것을 표현할 때이 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완전히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친숙해지는 그 관계를 지금 안다라는 단어로 그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그날에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세 번째 그날에서는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을 바로 알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로 지금 나타납니다. 어떻게 되냐 하니까 하나님께서
루하마와 로암미에, 아,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라고 부르는 그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쌍히 여김을 받고 내 백성이라고 불림을 받는 바로 그날, 완전히 하나님과 새롭게 바로 알고 사랑하게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관계가 뒤틀어졌죠.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음행 때문에, 우상 숭배 때문에.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에는 그것을 회복시키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날이 주의 날이 되고 또 이것이 또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로도 그렇게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되죠. 예, 하여튼 오늘은 그 호세아서 2장을 공부해 보았습니다. 수고해 주시고요. 제 생각에는 제가 지금 이 교재에 나누어 드리는 부분은 전체 2장이 다 아닌데요. 이 부분만 읽지 마시고 전체를 목장 식구들하고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23구절, 22구절이니까 한번 쭉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내용을 이해하는 데더 도움이 되실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수고해 주시고요.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